씨가 가진 믿음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데 힘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꿈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힐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이야기를 주보에 기재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영혼을 살려내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천 임명직분자 임명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임명 대상자 중에 어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집사교육은 이벤트홀에서, 권사교육은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 전도제자 훈련 DMT 10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교회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복음의 능력,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어와나에서 불티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7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3부와 4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이어가는 다리 러브리지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2월 5일부터 쌀과 생필품 등을 수집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임의용 봉사 꿈꾸는 가위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 1층 총 남선교회실에서 실시합니다. 총 6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월예회를 갖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